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KT 요금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y KT에 들어갑니다. My KT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My 페이지가 있습니다. My 페이지에 요금제 부가 서비스로 가시고서 요금제 변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요금제를 쭉 봅시다.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는 슈퍼 플랜 베직 초이스입니다. 네, 9만원짜리 요금제죠.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강력한 요금제 같습니다. 대신에 무제한이 테더링이 40기가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쓰는 게 40기가고, 무제한. 전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네, 그럼 변경할 요금제를 한번 봅시다. 아, 제가 굉장히 부담도 크고, 5G도 그렇게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바꾸려고 하는데, 저에게 가장 맞는 요금제는, 5G 심플이라고 합니다. 네, 심플이 난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 가서 요금 할인 지원 시 금액을 누릅니다. 네, 가족 할인 등을 받으면은 요 정도 퍼센트가 된다. 제가 25%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가족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41,250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5G 슬림 복지는 뭐 데이터 완전 무제한은 뭐 6만원 뭐 이런 식이죠. 베이직 복지는. 근데 제가 하려는 요금 5G 슬림이 아니라 네, 5G 심플은 데이터 110기가인데요. 110기가 후 무제한인데 5메가로 되는 거죠. 네, 월 51,750원입니다.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할인된 상황이죠. 9만원짜리 요금제인데 이걸로 바꾸기 때문에요. 네, 그럼 5G 심플 요금제 69,000원짜리 요거로 바꿉니다. 여기서 누르시고 즉시 변경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즉시 변경을 눌렀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요금제 추천. 근데 혜택 포기하고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KT에서 요금제 변경이 안내 드립니다라고 요금제가 그러면 확실하게 변한 거고요. 네, 한비TV가 여기까지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